오늘도 변함없이 낚시 환자님이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제 쿨러 똑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튜닝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뭘 또 사도 오셨어요? 치킨. 치킨? 하나도 피워 놓으셨네. 예. 비가 오니까 오늘 불멍 좀 하려고 좀 피워 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쿨러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이 상태로 지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1인 1닭입니까? 두 마리가 왔네요. 네, 1인 1닭. 1인 1닭? 네, 가마치는 1인 1닭. 아, 예, 알겠습니다. 가마솥이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제가 낚시 열심히 하라고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찢어? 네, 그냥 요, 눌러갖고. 일단 해가지고, 그럼 다리 먼저 드시고요. 딱 해가지고. 시골 닭이네. 완전 좋다. 가마솥 닭이네. 가마치, 가마치 이게 이제. 가마치? 예. 조금 다 아는 통닭이. 아. 소금에 살짝 찍으시고. 아우, 감사합니다. 쿨러가 그리 갖고 싶어. 예. 저기. 제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커가지고 작은 걸 하나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주신다니까. 네, 한날 용돈 날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조비가 다 날라갔습니다. 네, 그거는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쿨러 위판에 들어가는 개척자. 요거는 찌근지기 통, 우리 던질지 터졌을 때 하는 거. 이건 저리무사입니다. 아, 박스 가기 전문이라고 하시더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너무 매매했어 놓으신. 이 전문가네요 보니까. 제가 그 피자 물건 박스는 금방 볼까. 와, 이거 미끼통. 예, 네, 청개비 미끼통. 아, 이쁘네. 이 낚시 용품들은 엄청 꼼꼼하게. 예, 꼼꼼하게 있는 거. 야, 이 뭐 이렇게 박스를 못 가서. 와, 이, 아. 안돼. 기폭이. 네, 요거는 바이와 메타스톤 알. 요거는 기폭이입니다. 기폭이. 우와. 네, 요거는 CP, 로드 거치대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비닐을 떼게 됩니다. 요거는 다이와 SU800X입니다. 네, 금액이 이 8리터 중에 제일 비싼 상위 버전이고요.
요렇게. 근데 이 뒤에 경첩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첩 부분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스된 3파이나 그럼 티거 용접봉, 티거 용접봉 3.2파입니다 그걸 지금 자른 상태에서 이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리모컨 그리로, 무타공 리모컨 그리라고 있습니다. 네, 무타공 리모컨 그리라고 있는데 이 제품으로 이렇게 측면에 이 측면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 커스텀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 다이와를 붙이든 다른 걸 붙여서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더 깔맞춤이죠. 이쪽에 부착을 해서 고증을 양면 테이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에폭시로 할 것이냐 뭐 피스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고정력은 달라지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깔맞춤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기포기를 뺐을 때 자연스럽게 빠지느냐 빡빡하게 빠지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밑에 보면은 1.5cm 정도 아크릴을 이렇게 개입을 줬죠. 네.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 우선 제가 이 녀석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없이 고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빠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자동으로 빠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매끄럽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매끄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냥 요정도 개입을 줘야 돼. 좀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에폭시로 하든지 안 그러면 피스로 여기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피스를 박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스테인리스로 해야 됩니다. 일반 피스라면 염분에 녹이 썰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이곳에 다이와 스티커를 붙이면 다이와 CP가 또 되는 거죠. 원래 나오는 제품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른 쿨러가 있는 분들은 리모컨 그리를 옆에다 사이드에 튜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넣으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이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딱 맞아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딱 맞아. 여기다가 스티커 하나 붙이고 다이와 뭐 원하는 뭐 스티커가 있으면 커스텀을 하면 됩니다. 딱 맞죠. 3,000원입니다 택배비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 네, 우선 경첩 먼저 교환할게요. 이 경첩을 손으로 빼면 빠지거든요. 이 부분 경첩 있죠. 티거 용접봉이나 스된 강순으로 이 부분을 끼워주면 됩니다. 3.2파이 하면은 딱 맞아요. 3파이도 괜찮고 쭉 들어가죠. 여기서 좀 밀어줘야 됩니다. 연결할 때는. 어? 딱 맞네. 어? 딱 맞죠? 허허. 자,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이게 청계비통이 안 생기죠. 왜 그러냐면 바다 환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청계비 그 종이깍을 바다에 우리 낚싯대 주변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됐죠? 깔끔해졌죠? 자, 그 다음에, 제리무사인데,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이 제품 필요 없고, 올라가지 않으면, 뚜껑을 닫을 때 이 부분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찢어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야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찢어서, 원래 안 찢으면 좋겠지만 찢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수만 통과되겠고, 이렇게 하면 표가 안 나겠죠. 위에 딱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숨기고,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안에 넣어도 되고 불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위로 올라갔죠. 이 부분을 땄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봐, 이 부분이 거추장스럽다고. 이 부분이 그냥 잘라버리죠. 잘라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숙여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큰 작업 없이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여기에 지금 스티커 남는 거 있죠? 여기에 커스텀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깔끔하죠? 원래 본품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면은 세트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찾는 분들이 있는 거 보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밑에 스티커 작은 거 있죠? 요거 요 스티커 떨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위쪽 이 부분 딱 맞춰서 나옵니다. 아, 그렇죠. 다이와니까. 자, 31cm. 아, 이거보다 더 큰 볼락 잡으면 골치 아프네요.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죠. 안 잡기를 바래도 제가 배가 아프니까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본 제품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는 이제 칼로 꺼내야죠. 32cm까지 갔다. 32?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위에 부자까지. 네. 남은 스티커는 개인이 튜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개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다이와가 되는 거죠. 여기 하든지, 밑에 하든지. 자, 위치를 맞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이와 통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스티커 말고 글자만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서 보면 다이와 같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여기서 부착을 시키면 깔끔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로드 거치대, CP 키퍼, 네, 이거를 고정을 하면 됩니다. CP 키퍼 피스 박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피스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양미 테이프로 고정하게 되면 겨울 철에는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부분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로드를 통과해서 밑에 찍히겠죠. 그래서 낚시 뒷막에 28바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뒷부분을 밀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밀어 넣어야 됩니다. 대신에 이게 길다고 생각하면 좀 자르셔도 됩니다. 이게 부피하게 길 수가 있거든요. 잘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크기를 조절해서 자르면 됩니다. 일단 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일체형 같이 매립이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끝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막혔어요. 깔끔하게 막혔죠. 네. 네. 대신에 안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 약간 추접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길이를 좀 잘라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뒷부분, 뒷마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마개가 이제 생겼죠. 낚싯대가 빠지지도 않고. 맞죠? 네. 아까보다는 영 낫죠? 그렇죠. 안에도 깔끔해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피스만 박아주면 됩니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이렇게. 위치를. 똑같이 옆에. 제 것처럼, 이쪽에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이쪽에 하면은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항시 이쪽에. 이쪽에. 이해 되죠? 네, 이쪽에 하시면 됩니다. 고정을. 이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를 분리하고, 자, 고정을 해주는 거죠. 자, 위치를 좀 잡아서, 너무 내려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피스란 건 한번 상처가 나게 되면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측면에. 여기서,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걸 딱 치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피스를 박아주면 됩니다. 자, 힘을 준 상태에서 자, 집에서 할 때 자리를 잡기 힘들다 그러면은 드라이버나 안 그러면 저 가락 작은 거 있죠, 가는 거,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피스를 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스레인지 열을 올려서 하면 되겠죠. 도치가 없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됐어. 됐죠? 이렇게 해서 주보세요. 뒷마개도 있고, 더 이상 낚싯대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서, 자, 이렇게 하면, 로드 거치대까지 완성되었죠?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로드, 거치대가 들어가 있는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하게 되면 이게 다 안 열려요. 기포기 호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기포기 호수가 이쪽에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보레기 할 때 뭐 그렇게 또 살려가도 되고, 보레기는 지금 뭐 없는 오종이지만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은 색상도 하얀색이니까 화이트톤 계열이니까 일체형 같죠. 네. 고정하는 게 문제죠 여기서. 대신에 기포기 어디 있습니까? 기포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대. 여기서 약간 들리거든요. 걸려요. 여기 이 부분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공간을 이 케이블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링크에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꼭 다이와 쿨러가 아니더라도 시마노나 다른 제품들은 이런 리모컨 거리 이런 걸 하나 무타공 구멍을 뚫지 않는 이런 양면 테이프용으로 부착을 하시면 깔끔하게 하나 생기는 거죠. 다이가 수납 공간이. 자, 이거는 다이와 메탈 스톤 R입니다. 이거는 다른 제품하고 틀리죠? 네. 그리고 무게감도 좀 줄이고,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다녀야 되는데, 도복근에. 요렇게. 와, 상당히 이쁘네. 그렇죠. 깔끔하죠. 여기에 자동으로 여기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이 모델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고 통과되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만큼 자르고 하나 여기 여기 요 길이만큼 기포기 거리만큼 가까이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잘라주고, 여기다가, 역류방지기. 예, 역류방지기거든요. 예, 역류방지기 하나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메인 연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포기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기포기가 되죠. 네? 새로운 기포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완전 깔끔이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고정이 됐다 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 측면을 봤을 때는 허허. 근데 고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 이 케이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블 좀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고정을 이 부분을 이제 핏을 할 때는 이쪽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에폭시로 양쪽에 고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 아크릴 하나 다이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에 주문하시든 깜빡집에 주문하시든 한 15mm나 한 10m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폭시로 하실 분들은 다이소에 가면은 이 에폭시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크릴은 온라인에 아크릴에 주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별로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내서 잘라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쪽에 고정을 하면 되겠죠. 원하는 위치에. 지금 에폭시를 발라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좌우 대칭 잡으려고 테이프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노는 거들 수평을 딱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한테 생겼죠. 이 틈이 생겼죠. 그래야 기포기를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에폭시만 굳으면 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에폭시를 사용해서 앞에 아크릴 있죠, 한 1cm 정도 갭을 줬거든요. 그러면 빼고 넣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다이와 미주꾸미 두레박인데 미주꾸미 두레박은 15cm 이렇게. 층개비는 우리가 층개비 종이깍을 사용하게 되면 낚싯대에 많이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릴그리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하고 다 들어있는데, 자, 미주꾸미 두레박 이 꼬리에다가 이쪽에 측면에 걸면 됩니다. 측면에 걸어서 이렇게 철수할 때는 이렇게 철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튜닝이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일체형 같은 그런 느낌이, 보시죠, 일체형 같은 느낌이죠. 청년을 보면 빼고 넣고 편합니다. 에폭시로 고정했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집니다. 와, 진짜 이... 아주 마음에 들죠? 요거 하나면 이제, 예, 조그마한 가방 하나만 메고, 로드 하나 들고, 예, 로드는 여기 딱 꽂아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채비를 할 때 바닥에 놓고 채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